네, 최근 농산물 산지폐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런 가운데 송금주 국회의원이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한 방안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년의 역설로 불리는 농작물 산지폐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풍장 농산물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금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30만 톤의 식량 비축분이 창고에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5천억 원의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과잉 생산되는 보리와 양파, 마늘 등의 품목이 가격 급락의 위험성이 있어 시장 격리를 피할 수 없는데 무분별하게 산지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북 지원으로 여러 효과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보리,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 풍작이 되어가지고 산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농민들,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 산지 농산물 가격을 대북 지원을 통한 시장 격리를 통해서 가격을 인상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국내적으로는 발생하고 국외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함으로써 최근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트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 의원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북미 대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CNB 뉴스 나호장입니다.